우리 뭐 건설에서 다니거나 목수분들이나 그런 분들, 현장에 다니는 분들이 그 차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뭐 겨울철에 일 없고 이러면 병행해서 하시려고 더블캡에도 장착하고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뭐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더블캡도 영업용이 있나요? 영업용 장착하면 있죠? 아, 장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차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거는 보통은 더블캡은 영업용으로 많이 안 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더블캡 하나 저 영업용이 지나가길래 네. 더블캡을 사가지고 남발 갔다가 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착을 하면 영업은 할수 있죠. 아, 그거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더블캡이 지나가길래 예, 가능해요. 물어보는 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뭐 건설에서 다니거나 목수분들이나 그런 분들, 현장에 다니는 분들이 그 차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뭐 겨울철에 일 없고 이러면 병행해서 하시려고 더블캡에도 장착하고 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콜 받아가지고, 우리 그 1톤 적재함 있죠? 1톤 그냥 더블캡 말고. 그런 적재함에다 짐 싣듯이, 적재함은 좀 작지만, 그래도 뭐 모든 짐들이 적재함을 다 차지하진 않잖아요. 반만 차지하거나 3분의 1만 차지하거나 그런 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짐들 싣는 거예요. 1톤 콜을 받는 건가요? 그렇죠. 1톤 오더를 받아서 하는 거죠. 1톤 오더 받아서 짐이 알맞으면 싣고 가고. 그렇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내가 관심 있어가지고. 네네. 통화 좀 하고. 그걸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 용도로, 기존에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장착을 해도 되고,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땅 나중에 그걸 좀 일손처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더블캡이 지나가길래 그러면 저기 남발 갈고서 더 일에 맞는 일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한번 볼것 같아요. 지역은 어디신데요? 남양주시에. 남양주요? 예, 경기권, 수도권 지역은 그렇게라도 운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짐은 콜 말고 다른 짐을 뭐 싣는 건 없나요, 그럼요? 어떤 다른 짐을 싣는 거? 고정짐이든가 뭐 그런 거. 그거는 본인이 이제, 그거는 알아봐야죠. 예. 그게 내가 잡아서 한 거구나. 그렇죠.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 유튜브 보셨구나. 팬이에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냥. 아, 그러세요? 내가 지금, 제가 큰 차를 하고 있는데, 몇 톤을 하고 계신데요? 25톤 차, 아, 덤프 차 하고 있어요. 25던 덤프하고 계세요? 근데 몸이 좀 아, 힘들어가지고, 이제 맨날 네네. 나가봐야 돈 벌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팔고 그냥 일손차나 좀 하려고. 그 생각 중에 있는 계속 그 근데 보고 다른 일을 있습니다. 병행해서 더블캡으로 뭐 다른 용도로 쓰면서 영업을 하는 거는 좀 추천을 드리는데, 전문적으로 영업을 하기에는 좀 비추천이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래요, 사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